지금 이 아줌마도 완전 무개념인 것 같아.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애나 엄마나 똑같은 거야. 충격요법 해야 돼. 이거 놔두잖아요. 이 버릇 계속 가거든요. 씹고 뜯고 때로는 도닥여주고 사회자처럼 시원하게 욕해주는 방송 복수 결전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윗집이 새로 이사 왔습니다.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자면서 저희 집에 8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놀러 왔어요. 조짐이 안 좋다. 아유. 헐. 10살 먹은 제 조카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사실 엄청 뚱뚱하더라고요. 남의 아이니까 뭐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그 거대한 아이가 저희 집 소파에서 엄청 뛰는 겁니다. 소파가 8인용이라서 애들 뛰기에 안성맞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애가 저희 집에서 망아지처럼 뛰는 걸 보니까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처음엔 애 엄마도 뛰지마 이거 엄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부모가 말려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애는 계속 열심히 하염없이 그냥 뛰어댔습니다. 애 엄마도 더 이상은 말리지 않았고요. 저랑 계속 수다 떨고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0분이 흐른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구세주였죠. 그제야 윗집 모자는 엉덩이를 떼더군요. 모자가 돌아간 후 갑자기 기분이 쎄한 겁니다. 설마 하고 소파를 봤더니 산지 반년밖에 안 된 소파에 박음질 부분이 쫙 찢어진 겁니다. 이 소파요, 1,900만 원짜리입니다. 덩치가 큰 아이가 계속 뛰다 보니까 이탈리아 명품 소파도 견디지 못하고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하얗게 속살을 드러낸 소파. AS 문의를 했더니요, 수리비만 몇백만 원이랍니다. 고민 끝에 윗집 여자한테 전화해서 저기 소파가 찢어졌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우 저희 집 소파도 만신창이에요. 아우 가죽 다 뜯기고 누닥이에요. 그건 지네 집 사정이지 그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집 소파인데, 비싼 소파인데 AS도 어렵대요. 어떡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수리하시게요? 에휴 얼마나 하려나? 원래 애들 있으면 다 그래요. 아니 이게 할 말입니까? 아니 남의 건데. 죄송하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1,900만 원짜리 찢어먹고 사과는커녕 배째라고 나오는 윗집 여자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 소파. 8인승 소파라고 했거든요. 30평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이 소파 놓으면 한 반 차지해버려요. 엄청 커. 아무리 제 자식은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그지 아들 새끼 체격은 알 거 아니야. 엄마가 엄청 뚱뚱한 애. 그런 새끼가 이 소파에서 뛰면은 소파 나간다는 생각을 안 하나? 애 엄마도 자기 집 소파도 다 찢어졌다고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애나 엄마나 똑같은 거야. 수준이 비슷한 거지. 지금 이 아줌마도 완전 무개념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배째 뭐 이런 이 앞에 저희 조카가 10살짜리가 있대. 데리고 올라가자. 얘를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애가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는 거야. 아이들은 이런 창의력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가서 실컷 그림 그리라고. 유성매직을 주머니마다 꽂아줘. 원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쩌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똑같이 말하면 되지. 굉장히 얌전한 아이 같진 않아요, 윗집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대신 시키는 거지. 그 집을 망가뜨리게. 물감 같은 거 선물해주고, 뭐 가위 같은 거, 뭐 자르기, 접기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세트 많잖아. 안 지워지는 거, 사실 안 지워지는 거.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 좋은 아파트에 1,900만 원짜리 소파를 할 정도면 돈이 궁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말이 중요해요. 괘씸한 거지. 아니.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 사과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고 우리 아기 때문에 어떡하죠? 수리비라도
알겠어요. 근데 다음선 좀 주의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야. 저는 이 아줌마가 꼭 사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자기 아들이 그 찢어놓은 건 알지만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아랫집하고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제가 보기에 윗집 여자는 지금 굉장히 똑똑한 여자 같아. 사과를 안 했잖아요. 사과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사과하는 순간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거거든. 사과 필요 없어. 돈이나 받아. 그렇죠. 현실이 청구해. 좋아요. 깔끔하게 법적 청구해. 바로 뛰자마자 고지하고 영상 찍고. 근데요. 이거를 보상 청구를 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금액이면 소액 재판을 해서 쉽게 끝날 수 있어. 그냥 내가 이런 손해를 받고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보내면 소액 재판으로 딱 판결 그냥 바로 나와요. 소액 재판을 한 번만 해도 재판은 끝날 수도 있고요. 이런 재판을 제일 복잡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계속 귀찮게 이 엄마를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막 소송을 막 금액을 좀 크게 한 다음에 시간을 오래 끄는 거죠. 중요한 건 나도 나가야 돼. 그잖아요. 아니에요. 이분은 안 나가요. 변호사가 나도 됩니다. 아니 그럼 윗집 여자도 변호사가 나가면 되잖아요. 아니, 변호사 나가면 책임은 그 사람 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변호사 비용은 내가 얼마나 이겼느냐. 내가 500만 원 청구해서 500만 원 다 받았다. 그러면 정부 순서거든요. 그럼 소송비를 상대방이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을 딱 실력 있는 변호사 만나서 그 금액만 딱 청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소파가 찢어져서 어쨌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아이가 찐 다음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거야. 유도하는 거지. 엄마가 자연스럽게 그때 맞아 우리 아들이 뛰어서 이런 식으로 쫙 해서 그걸 모으는 건 돼요? 그 좋은 방법인 게 왜 이혼할 때도 이제 부부싸움 하는 때 될 경우에 남편이 뭐 욕했어요 뭐 협박했어요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러면 증거 가져오세요 하면 아니 그거 증거 없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어떻게 증거를 마련하겠어요. 시간도 오래됐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한 번만 부부싸움 더 하세요. 더해서 그걸 녹음을 하세요. 유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막 남편이 또 막 욕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증거가 돼서 나중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없으면 못 받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는 어떤 것입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중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복수하고 싶은 사람, 나 너무 억울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읽어서 만약에 당첨되시면 소정의 선물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